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자, 이번 시간은 29페이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절차에 대해서 공부할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했던 게 시험에는 세 문제 정도 출제되죠. 용어정의, 중개대상물, 공인중개사제도 각각 한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중요한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입니다. 등록 절차. 등록 절차라는 것은 개업 절차죠. 등록을 한 자를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했기 때문에 자, 개업을 하려면 가장 먼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야 되고 자격 취득하고 나서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사무소 사용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게 아니라 사용권을 확보해야 되고요. 그러고 나서 등록 신청을 합니다. 등록 신청을 하는데 등록 신청은 등록관청에 합니다. 등록관청은 주소지가 아닌 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구청장이고요. 구가 없으면 시장, 구가 있으면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등록 신청하면 7일 이내에 등록 처분 및 서면 통지를 해줍니다. 구두가 아니라 서면으로 통지를 해주고요. 통지받고 나면 곧바로 업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됩니다. 등록증을 교부받고 나면은 업무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등록한 날부터 업무 개시는 3개월 이내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법률에서는 보정 설정을 업무 개시 전이라고 되어 있고요. 시행규칙 제5조 1항에 보면 등록증 교부 전에 보정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록 처분 통지는 7일인데 등록증 교부는 지체 없이 합니다. 지체 없이 교부한다. 그 다음에 인장 등록도 있는데 인장 등록은 등록 신청하면서 해도 되고 업무 개시 전에 중개인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실상 등록증에 등록된 도장을 찍어야 되니까 등록증 교부받고 나서 업무 개시 전에 인장 등록하거나 보정 설정은 할수 없습니다. 그냥 포괄적으로 업무 개시 전에 보정 설정한다, 업무 개시 전에 인장 등록한다라고 하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자, 문제 풀면서 다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1번 문제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소속 공인중개사는 등록 신청할 수 있다 했는데 소속 공인중개사는 나무 밑에 취직된 상태에서는 개업 안 됩니다. 그만두고 개업해야 되고요. 그만두면 이미 소속 공인중개사가 아니죠. 예,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과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 업무를 함께 할수 없다. 함께 할수 있죠. 예, 컨설팅 할수 있습니다. 경영정보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은 허가 받아야 된다. 무조건 X입니다. 허가 받는 것은 없습니다. 허가라는 말은 공인중개사법에 없습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떴다방을 설치하면 안 되고요. 설치하면 이중사무소와 똑같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개업공개사는 의뢰받은 중개산물에 대한 표시 광고에 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서는 아니 되고요. 명시하게 되면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협회에 통보해야 되는 것, 틀린 것입니다. 협회에 통보해야 되는 것.
1번 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통보를 해야 되는데 재교부는 통보하지 않습니다. 등록증 재교부 통보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휴폐업 신고, 고용, 고용관계 종료 신고, 업무정지,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 사항은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됩니다. 예,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해설에 보면 통보하는 거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3번 문제입니다. 등록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법인의 경우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등록관청은 시군구입니다. 구가 없을 경우 시장이 되겠습니다. 2번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여야 합니다. 그래서 2번도 맞고요. 3번 법인의 임원 중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책임자 될 수 있다 했는데 책임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여야 합니다. 물론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이른바 특수법인은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일 필요 없습니다. 등록 기준도 적용받지 않습니다. 법인의 특수법인의 경우. 자, 그 다음에 4번 소속공인중개사는 등록 신청할 수 없다. 그렇죠. 그만두고 개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7일 이내에 서면 통지입니다. 7일 이내에. 그래서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틀린 내용. 자, 31페이지 4번 문제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에 보면은 사무소 면적 제한 없습니다. 그래서 100제곱미터 X고요. 2번은 예방교육 받는 게 아니라 실무교육 받아야 된다 했죠. 개업하려면. 그래서 X고요. 그 다음에 3번 사회적 협동조합은 안 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자, 그 다음에 4번 상법상 회사인 경우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 아니라도 됨. 이게 기출문제인데요. 기출문제를 제가 조금 변형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는 5월달 현재는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데 국토부에서 이걸 개정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입법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자본금 상한 규정을 삭제해서 청년 공인중개사들의 법인 창업을 활성화시키겠다 해서 삭제될 예정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끝까지 강의를 드려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삭제 안 됐지만 앞으로 삭제될 예정이기 때문에 4번을 옳은 것으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5천만 원 이상이어야 되지만 앞으로는 이 상한이 없어진다. 자본금과 상관없이 등록할 수 있도록 바뀔 예정입니다. 그래서 4번을 옳은 것으로 봤고요. 5번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2분의 1이라고 해서 X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를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 쉽고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쉬운 문제가 중요하다고 했죠. 꼭 어려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중요한 거는 모든 출판사 문제에 전부 다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어려운 건 특정 출판사 거 보고 출제하지 않거든요. 기출 문제 보고 출제합니다. 자,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전원이 사원, 임원 전원이 실무교육 받아야 된다. 맞습니다. 3분의 1 이상 받아야 된다.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자본금 상한이 삭제될 예정이기 때문에 1천만 원인 경우 등록할 수 없다. X로 했습니다. 이거 현재는 안 바뀌었지만 앞으로 바뀔 예정이다. 그래서 X로 봤고요. 그 다음에 3번 한 명 회사가 등록을 하려면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하며 대표자를 포함이 아니라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4번 법인이 아닌 사단은 개설 등록할 수 있다 했는데 법인이나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즉 종중 명의로 등록하거나 교회 명의로 등록하는 거 안 됩니다. 비법인 사단 명의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사용권만 확보하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5번도 X고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옳은 것은 했는데 A군에 등록하고 다시 A군에 등록하면 이중 등록이고요. 그 다음에 B군에 등록했다가 C군에 등록하면 역시 이중 등록이고요. 두 번 등록한 거에 같은 구든 다른 구든 두 번 등록하니까 이중 등록이고, 그 다음에 D것은 갑에게 고용되어 있는 보조원은 법인 을의 사원이 될 수 없다. 이중 소속 될 수 없다는 이야기고요. 리얼, 이중 소속, 이중 등록, 이중 사무소 모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모두 옳은 내용입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개설 등록에 관해서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등록하려는 경우 연수교육받아야 된다. 개업하려면 실무교육받아야 된다 했습니다. 실무교육, 연수교육 X. 그 다음에 2번은 사용대차한 건물에 등록할 수 없다. 사용권만 확보하면 되니까 사용대차, 임대차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가설건축물, 무허가건축물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축물 대장이 없기 때문에. 4번, 법인의 경우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포함하는 게 아니라 제외한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포함이 아니고 제외입니다. 제외. 그 다음에 5번,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이 등록하기 위해서는 상법상 외국 회사 규정에 따른 영업소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된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법인의 등록 기준이 시험에 출제가 잘 되는데요. 법인의 등록 기준, 법인의 등록 기준입니다. 단,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이른바 특수법인은 이 법인의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예, 법인의 등록 기준 시험에 출제 잘 됩니다. 법인은 첫 번째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이지만 단 사회적 협동조합은 안 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안 됩니다.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삭제될 예정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법제 14조에 규정된 14조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합니다. 법제 14조 경업할 수 있는 게 6개 있죠. 주택, 상가, 분양대행 등 도배, 이사업체 속에 경공매, 매수 신청대리 이런 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임대업을 하는 거 안 됩니다. 분양업도 안 됩니다. 분양대행업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선비사자가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표자를 포함하는 게 아니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그 다음에 모든 임원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가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사무소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어야 됩니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어야 되니까 무허가 건물 안 됩니다. 가설 건축물 안 됩니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무소 사용권 확보해야 됩니다. 면적 제한 없습니다.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건물주만 개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7번에 5번이었고요. 다음은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옳은 것은 했는데 기업, 중개업 및 주택 분양대행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주택 상가 분양대행업은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언 상법상 회사는 주식회사, 합자, 합명,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다 가능합니다. 등록할 수 있고요. 디귿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하니까 7명이면 3명이라 되겠죠. 6명인 경우 2명이죠. 그래서 디귿 X입니다. 리얼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분사무소 책임자만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되며 소속 공인중개사 받을 필요 없다 했는데 소속 공인중개사도 받아야 됩니다.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 전원 및 책임자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 소속공인중개사가 있으면 소속공인중개사 될 사람도 미리 받아야 되는 사전교육이 되겠습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입니다. 9번. 등록에 대해서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14일이 아니라 여기 7일이죠. 그래서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광역시장이 아니라 등록관청입니다. 등록관청은 시군구입니다. 그래서 틀렸고 3번 법인인 개공개사가 주택 분양을 대행하는 경우 겸업제한 위반을 이유로 그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예, 주택 분양 대행은 해도 되죠. 겸업 제한을 위반한 경우만 취소될 수 있습니다. 주택 상가 분양 대행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틀렸고 4번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등록 신청할 수 없다. 맞네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나무 밑에 취직되어 있는 사람은 개업하려면 그만두고 개업을 해야 되고 그만두면 이미 소속 공인중개사가 아닙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5번은 A광역시 갑구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둔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A광역시 을구에 분사무소 둘 수 없다 했는데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9번에 4번이고요. 다음은 10번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지역농협은 특수법인이기 때문에 특수법인은 등록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격증 없어도 됩니다. 2번 20제곱미터 이상 사무소 확보해야 된다. 사무소 사용권만 확보하면 되지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면적 제한 없다. 20제곱미터 이상 X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가설건축물, 무허가건축물. 가설 무허가건축물은 안 됩니다. 그래서 X고요. 주식회사는 자본금 5천만 원 미만이면 등록할 수 없다 했는데 자본금 규정이 삭제될 예정이니까 이것도 앞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바뀐다고 입법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자본금 상한이. 답은 5번입니다. 변호사도 등록하려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이런 분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서 겸업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현실적으로 보니까. 자, 다음은 11번입니다. 등록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한다. 예, 제외한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소속공인중개사는 제외한다. 가로 안에 이 말은 소속공인중개사는 등록 신청할 수 없다는 뜻이고요. 예, 그래서 2번도 맞습니다. 2번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소속공인중개사 제외라는 말이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만두고 해야 됩니다. 3번에 개업공개사는 다른 개업공개사의 소속공개사는 소속공개사 보조원이 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이중소속 하면 안 됩니다. 1년 이하 이진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4번에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 받지 않아도 된다. 그렇습니다. 이게 사전교육인데 사전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그래서 교육받고 1년 안에 개업하거나 취직 안 하면 다시 교육받아야 되고요. 그만두고 1년 안에 다시 개업하거나 취직하는 경우에도 교육받지 않아도 됩니다. 실무교육.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등록관청은 등록증을 교부한 때는 이 사실을 다음 달 10일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하는 게 아니라 협회에 통보한다고 했습니다. 협회.
등록사항, 휴폐업신고사항, 사무소 이전신고사항, 고용관계 종료 신고사항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해야 됩니다. 자, 36페이지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등록기준 틀린 것은 했는데 2년 이내에 직무교육을 받았을 것 했는데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고 이 실무교육, 직무교육,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 즉 사전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교육받고 1년 안에 개업하거나 취직안 하면 다시 받아야 되고요. 그만두고 1년 안에 취직하거나 개업하려면 교육 안 받아도 됩니다. 2번 상법 1번이 틀린 정답입니다. 2년이라고 해서 직무교육도 아니죠? 실무교육이죠? 2번 상법상 회사의 경우 자본금 상관없다. 네. 자본금 규정이 삭제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하고요. 4번 법인이 중개업 및 겸업 제한에 위배되지 않는 의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을 것. 예, 6가지만 겸업할 수 있고요.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합니다. 따라서 1번이고요. 3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기준 옳은 걸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기업의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이어야 하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안 되고요. 자본금 상한은 삭제될 예정이라고 했고요. 따라서 기업은 옳은 내용이고요. 니은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합니다. 디귿은 대표자 포함이 아니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되고요. 리얼 법인의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실무교육 받았을 것 했는데 실무교육은 모든 임원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가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고 소속공인중개사 있을 경우 소속공인중개사도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미리 받아야 되는 사전교육이 실무교육, 직무교육,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 3개가 있고요. 사후교육은 연수교육하고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사후교육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38페이지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